어떤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어떤 경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오른쪽에 지금 길 보이시죠? 이 길을 차가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1km를 달려갑니다. 1km를 달려간다고 하면은 조금 뭐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10km로 할게요. 진짜 10km를 달려가고 매 2km마다 그러니까 2000m, 4000m, 6000m, 8000m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매 2km가 되는 지점에 점을 똥똥똥 찍는 게 경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길에는 도로 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얘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GPS를 딱 떠오르는 게 GPS죠. 그 외에도 뭐몇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순환을 통해서 얘는 정확한 게 자기가 생각하는 2km 지점, 출발 지점은 정해줍니다. 출발 지점은 스타트 라인을 딱 정해져요. 거기에는 GPS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장소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한 우리 지점을 알 수가 있죠. 삼각 측량도 있고 뭐 지적 측량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GPS 좌표를 알수 있는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2km마다 딱 2km가 되는 지점에 점을 찍고 또 2km 되는 지점에 점을 찍고 10km 되는 지점에 마지막으로 점을 딱 찍는 것이 이 경주예요. 그래서 차들이 막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 차, 저 차, 뭐 온갖 차들이 다 이렇게 참여할 텐데 누가 그러니까 경기 진행자들만이 알고 있는 그죠? 경기 진행자들이 미리 그분들은 알고 있겠죠. 정확하게 2km 되는 지점이 어딘지는. 알수 있죠. 그야 뭐 당연히 알수 있죠. 그 지점에 가깝게 그리고 오차가 가장 적은 자동차가 우승하는 게임입니다. 입니다. 발음이 잘안 돼요. 이게 얼핏 보면은 간단한 게임 같지만은 이게 절대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GPS라고 하는 것이 오차가 있잖아요. 오차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처음에 이제 출발 지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 우리가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몇 초간 달리면은 혹은 몇 분간 달리면은 2000m가 된다 하는 걸 계산은 나오죠. 계산은 나오지만은 그게 오차 범위를 1, 2cm로 줄인다는 거는 거의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자동차 관련 일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학 공부를 하셨다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겠죠.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쨌거나 힘드니까 상금이 있죠. 그래서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자동차가 우승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Autonomous Vehicle Competition이죠.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의존할 거, 이제 자율 자동차죠. 의존해야 할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당연히 GPS죠. GPS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잠깐만 색깔을 파란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출발 지점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속도를 안다면은 속도를 알면은 내가 어떤 속도로 얼마 동안 달려왔으면은 얼마 정도의 거리를 지나왔다. 따라서 지금은 어디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빌로시티도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콤파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엑셀러로미터도 뭐 필요할 것 같고, 옵니다. 그리고 뭐 여타 바퀴의 굴림, 그러니까 휠. 바퀴가 몇 바퀴 굴렀느냐? 바퀴의 지름, 그죠? 다이아미터 오브 힐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바퀴가 몇 회전수, 그죠? 로테이션. 이와 같은 정보들, 빌로시티, 컴파스, 엑셀러로미터, 다이아미터, 로테이션 오브 더힐 이런 걸 합산하면은. 내가 처음에 얼마 정도 왔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정보도 알수 있는 게 있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좀 합쳐놔야겠군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거는 이제 구글 자동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글에서는 이미 이 차에 대한 스펙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구글에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글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 자동차의 이동 거리를 알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을 달라. 매스매티컬 모델을 달라. 이것도 괜찮죠. 뭐 좀 편법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승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차의 이동 거리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1등을 해야 되잖아요.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세 가지 방법은 남들도 다 쓰는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남들도 다 쓰는 방법에다가 특히 뭐 휠, 로테이션 오브 휠, 바퀴가 몇 바퀴 굴렀느냐 이런 것들도 이 자세히 보시면은 경주로의 중간중간에 돌멩이 같은 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있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돌멩이를 굴러가다 보면은 바퀴의 회전수도 좀 믿기가 힘들고 그죠. 그리고 빌러스티 속도계나 컴파스나 나침반이나 엑셀러로미터나 모든 정자 장비는 다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GPS도 오차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더 정확한 지점을 특정할 만한 그거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칼만 필터입니다. 자, 칼만 필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거 하나하나는 믿을 수 없지만은 GPS도 오차가 있고 빌로시티도 오차가 있고 뭐 컴파스도 오차도 있고 엑셀러로미터 있고 뭐 다이아미터도 있고 로테이션 오브 힐도 있고 매스매티컬 모델도 오차가 다 있지만은 이 오차들을 다 평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평균하게 되면은 가장 적은 오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틀릴 수 있지만은 집단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것은 그나마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인공지능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전혀 엉뚱한 면에서 일치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의 가장 AI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잖아요. 그죠? AI의 핵심은 데이터. 근데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좋으냐? 정확한 데이터가 좋으냐? 양은 적지만은 우수한 small excellent한 데이터가 좋으냐?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네. 좋으냐? 아니면은 양은 많지만은 그렇게 뭐 excellent 하진 않고 오히려 푸어한 데이터가 좋으냐? 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large poor 데이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AI라고 하는 시스템이 정말 경이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건데 그것과도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뭐냐니까 GPS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로 따지면 다 틀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합산해서 보게 되면 합산해서 서로 간의 코베리언스를 보게 되면 어쩌면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 방금 그 생각 그 알고리즘이 이제 칼만 필터의 기본에 깔려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걸 적용했더니 세상에 얘가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 정보만을 이용했던 다른 차량에 비해서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적용한 차량이 가장 근접한 실제 2000m 지점, 4000m 지점, 6000m 지점, 8000m 지점의 점을 딱딱 찍더라는 거죠. 오차가 가장 적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고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